안녕하세요. 예림이입니다. 예림이는 이제 아주 중요한 한국 인형과 뉴질랜드 인형을 대중형을 설명해 줄 겁니다. 여기다 테스트 해볼 거예요. 인형 테스트. 일단 여기 다리가 구부러지나 삑삑 소리가 나죠. 여기는 머리가 안 나네요. 한국이 더 좋습니다. 이제 두 번째 테스트. 요거는 팔이 소리가 잘 안 나게 잘해요. 소리가 좀 나요. 그리고 요 무릎 구부러지는 거 한번 확인. 안 구부러져요. 얘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됩니다. 자, 일단 그러면 이제 얼굴 테스트. 얼굴이 많이 눌러진 쪽이 안 좋은 거. 잘 안 눌러지고 이거는 살짝 힘을 줘도 이렇게 눌러집니다. 이번엔 무스타스를 해볼까요? 머리가 잘 빠져요. 얘. 여기 어디지? 아 여기다. 여기 이거 보면 얘 머리예요. 이렇게 살짝만 해도 머리가 빠져요. 얘는 길어지기만 하지 빠지지 않습니다. 그럼 이제 이제 이번에는 이쪽 얘네 특징이 있는데요. 목이 이렇게 옆으로 잘 가죠. 얘는 얘는 더 잘 가요. 얘 한국인형은 어떤 게 한국인형인지 안 말했네요.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인형. 이거는 한국 인형. 아 맞다. 이것도 한국 인형입니다. 그리고 어디 보자. 리트미미도 일단 한국 인형이긴 한데 리트미미 지금 나갔나 봐요. 그런 것 같고요. 일단 거기 이렇게 알았습니다. 그리고 그럼 일단 드레스 그것도 해볼까요? 어떤 게 더 좋은지 여기 일단 드레스 한 개 골라서 해볼게요. 일단 여기 이 드레스 자 만져보세요. 살짝 좋죠 느낌이. 이것도 부드러워요. 부드럽다고 했죠. 부드럽대요. 그럼 제가 만져볼게. 많이 부드러워. 얘 반짝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게 어디 거예요? 이게 한국 거입니다. 여기 세트고요. 이것도 거기 세트야. 한국 거 다른 시리즈에서 온 인형인데요. 한국 거에서 얘네들 시리즈가 다릅니다. 아 맞다. 예전에 제가 혼자치기 때 옷장 그거는 얘 세트였고요. 이 드레스는 얘 세트예요. 인어공주고요. 인어공주 허브를 찢었었어요. 근데 드레스 한번 이거 두 개 만져보세요. 소리가 나죠? 그죠? 네. 그래, 소리가 그래도 부드러워요. 그래도 부드럽긴 한데 뻣뻣해요. 그럼 이쪽 안에 만져보세요. 네. 아니 뻣뻣해요. 근데 자 다른 것 그래요. 이런 것도 제가 만져보세요. 소리가 나고 나죠. 이게 차이점입니다. 아 맞다. 신발도 대결을 해볼 건데 신발 이런 한국 신발 잃어버렸는데 한국 신발은 되게 좋습니다. 한국 통이 있거든요. 그거를 잃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찾으려고 이거 뉴질랜드 빛과 거울이에요. 이게 안 좋은 거군요. 손에 끼워지나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잘 보면 손잡이 있어서 작아. 너무 끼워져. 너무 작습니다. 그럼 구두를 한번 해볼 건데 구두 소리가 나요. 아까 소리 들은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나중에 또 만나요. 안녕. 이번엔 아까 1편을 보신 사람
아마 알 텐데요. 그게 아까 그 인형의 장점이었고, 구두나 목걸이, 이런 팔찌, 이런 것들도 살펴보러 갈 겁니다. 일단, 이런,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것도 있죠. 한번 얘한테 띄워줄게요. 이게 한 번에 안 돼요. 한 번에 안 돼요. 얘네는 팔찌가 없는 세트지만, 얘네는 팔찌 한 개 있어요. 네, 잃어버렸습니다. 운동화 이런 것도 챙겨보고서 한번 나라로 떠나볼 거예요. 아니, 나라가 아니고 일단 거기, 이거는 신발을 잘 못 만들 거예요. 자, 운동화가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. 이런 것도 잘 안 들어가요. 네, 여기 있는 거 다 얘네 세트입니다. 그리고 원래 옷걸이도 이렇게 잘 안 돼요. 얘네 세트니까 그냥 더 잘 된 옷걸이였는데. 네, 여러분도 예전에 보셨죠? 네, 안녕. 나중에 3편 기대해 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3편에 기대해 주세요. 안녕.